여러분 안녕. 오늘은 짜잔. 오늘은 시크릿 주주 스티커 메이커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이게 스티커 메이커인데요. 예쁜 스티커를 만들어서 제 필통에 꾸며볼게요. 자, 먼저 서랍을 열어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라요. 이건 샤샤가 있는 스티커, 이건 아이린이 있는 스티커, 릴리가 있는 스티커, 주주가 있는 스티커, 그리고 로사가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이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몇 개를 뜯어볼게요. 로사 스티커 중에는 꽃 모양이 있는 로사 얼굴 스티커, 이걸 뜯었고요. 샤샤 스티커 중에는 샤샤의 친구 뽀뽀를 뜯어볼 거예요. 아이린은 일단 둥근 아이린 이름이 있는 스티커, 릴리는 작은 릴리 스티커, 주주 스티커는 주주의 친구 룰루, 그 다음에 꽃과 같이 있는 주주를 뜯어볼 거예요. 이렇게 여섯 가지 종이들을 뜯어봤어요. 이 뜯은 것들을 스티커 메이커 뒤에 구멍 안에 룰루 얘를 깊숙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앞쪽으로 돌리면 룰루가 이렇게 나왔어요. 떼어낸 룰루를 이거를 꽉꽉 비벼줍니다. 이제 위에 비닐을 떼어볼게요. 룰루를 떼었어요. 뒤에가 끈적끈적해져서 스티커가 만들어졌어요. 얘는 필통 왼쪽 아래쪽에 붙여주면은 예쁜 필통이 완성되었어요. 나머지도 스티커로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주주. 이렇게 한꺼번에 하니까 빨라요. 끝까지 스티커들을 꽉꽉 비벼줘요. 떼면은 그다음에 릴리, 아이린, 샤샤 친구 포포, 그다음에 로사까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엄청 빠르게 스티커를 만들 수 있네요. 얘네들도 필통에 붙여볼게요. 이렇게. 바닥 쪽에 릴리 스티커를 이렇게, 또 안쪽에는 아이린, 포포는 옆 뚜껑에, 마지막 로사는 위쪽 바닥에. 펭귄들 덕분에 원래 예뻤는데 스티커들 덕분에 더 예뻐졌어요. 여기에는 스티커 말고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짜잔! 이게 뭐냐면 슈링클이라는 거예요. 얘를 자른 다음에 색칠해서 오븐에 구우면 예쁜 액세서리가 된대요. 와우!
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색칠부터 해볼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얘는, 자, 여기에는 릴리, 성, 새, 정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두 번째는 주주, 토끼. 이렇게 예쁜 악세사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신데렐라에 나오는 예쁜 호박마차, 로사, 주주친구, 룰루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슈링클판에 거칠거칠한 부분과 매끈매끈한 부분이 있는데 거칠거칠한 부분에다가 색칠을 해야 돼요. 거칠거칠한 부분이 앞쪽으로 오게 판에다가 끼워준 다음에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제 36색 색연필을 갖고 왔어요. 이걸로 색칠해볼게요. 아기 새 뽀뽀가 귀여워서 뽀뽀를 색칠해볼 거예요. 뽀뽀 얼굴은 분홍색으로 꼼꼼하게 그 다음에 몸통을 노란 색깔로 그 다음에 부리 주황색 잘 색칠하고 발은 갈색으로 다리 밑에 나무를 갈색으로 칠해야 돼요. 나뭇잎을 연두색으로 색칠하면은 끝! 짜잔! 아기 새 뽀뽀를 예쁘게 색칠해봤어요. 다른 것들도 색칠을 해서 가위로 잘라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오븐에 구워볼게요. 오븐은 뜨거우니까 부모님과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알죠? 뜨겁게 가열한 오븐을 열고 조심히 조심히 이렇게 넣어줘요. 과연 어떻게 될까? 작아진대요. 지금도 아까보다 더 작아졌어요. 쭈글쭈글하던 것들이 이제 거의 다 펴졌어요. 자, 이렇게 아까 제가 색칠한 것들이 아주 작아졌어요. 이렇게 만든 것들을 스티커 메이커 앞쪽에다가 전시해낼 거예요. 호박마차, 토끼, 주주, 귀여운 폭포를 안쪽에다가 그 다음에 로사를 끼우면은 짜잔! 스티커 메이커도 슈링클로 예쁘게 꾸몄어요.